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김시명입니다. 지금부터 마이 10 페이보리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마랩이라는 회사의 라이라 에잇이라는 악기고요. 당연히 이제 뭐 음악을 만들 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명상할 때 쓰고 다이얼을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리는 행위도 그렇고 다 뭔가 좋습니다. 명상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지루하고. 이건 이제 그 이거를 갖고 나오고 싶었던 건 아니고 3D 프린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네, 반강제로 샀고요. 사실 그 제 아내랑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3D 제품들을 계속 만들 것 같아서 그냥 프린터를 하나 샀습니다. 오래 쓸 것 같아서. 요거는 그 달력인데 이거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다가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냥 디자인을 해봤다가 안 쓸 것 같은데 노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노트를 쓰는 뭐 요런 걸 해본 건데 안 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 안경들인데요. 모스콧 안경들이고 제일 많이 쓰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랑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안경이 없으면 안 돼서. 아, 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원시여서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커집니다. 전 수혜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면 주로 작아지니까. 다음은 저희 고양이들인데요. 아, 이건 이제 그 제 아내가 만든 책인데 저희 애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녀석이고 얘가 윤석입니다. 이거는 네 그저 그냥 평범한 아이패드입니다. 얘네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엄청 자주 씁니다. 아, 마침 이대로 프린터로 뽑으면 이게 나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얘는 이제 말책입니다. 책이 그래도 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네,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돼지띠인데 아 근데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이 원래 왕자였는데 왕궁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겠다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말을 타고 나갔는데 뭐 이 동물 자체도 너무 귀엽고 하지만 그 말이 상징하는 게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부처님 휴휴함에 갔다가 불교 용품들을 파시는 아저씨한테서 샀는데 그 제 작업실에 명상방이 있는데 명상방에 이렇게 저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뒷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맨날 앞모습만 보다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씻을까 했다가 부처님을 씻는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안 씻었는데 오늘도 딱 오기 전까지도 아, 씻어야 되나? 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물병입니다. 코스트코를 갔다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굿지니인데 물병이라서 그 굿지니 조명들이랑 뭔가 이 느낌이 되게 비슷해서 옛날에 샀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저와 함께 하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 신발인데 그냥 신발이 아니고 신으면 바닥이 다 느껴지거든요. 발밑에가 다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행을 해볼까 해서 오 멋있다 하면서 사서 하루 딱 신고 안 신습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신발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 이건 그냥 멋있어서 이게 왜 멋있냐면 신발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발을 넣고 싹 이렇게 감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픈 것만 빼면은 완벽한 신발이다. 이건 이제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꼬떼시엘 가방입니다. 원래는 아내 거고 저는 다른 걸 샀는데 꼬떼시엘에서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일 자주 들고 제가 어깨가 그렇게 안 넓어서 이렇게 매는 가방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멋있어서 이제 이렇게 잡고 서라도 이제 메고 보시면은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렇게 접혀 있어서 매번 이쪽으로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에는 로고가 있다. 뭐 이런 철학이 들어있는 대단한 가방입니다. 오늘 이제 좋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뭐 물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저의 현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이 되게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